시작됐습니다. 이거 이거. 트레이는 못 말려. 자. 중대가 어제 좋다 불렀구나. 네, 어제 좋다 불렀습니다. 지금 봤어요. 데이브레이크 좋다 불렀습니다. 좋다 불렀어요. 이 친구들. 그 노래를 좋다 불렀나봐. 오, 이거 안 돼, 잠깐만. 이거 괜찮은데, 나도 잘 안 돼, 지금. 됐다. 자, 와우. 아, 5초만 셀까요? 네. 네. 원, 투, 삼, 네. 시, 우. 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트리! 안녕하세요, 트리입니다. 네, 여러분. 아주 간만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와, 네. 이게 얼마만이죠? 얼마만이요? 한 대략 2주 정도? 와. 네. 저희가 강원도 홍천에서 진행한 12시간 반짜리 브이라이브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브이라이브 진행 못했어요. 왜냐? 그렇죠. 그때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디어가 고갈이 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냐라면서 이제 직원 누나들끼리 네. 열심히 회의해 주시고 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걸 들고 왔는데 일단 오랜만에 왔으니까 근황 토크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준태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준태의 근황을 아마 얘기하고 왔을 거예요. 네. 어제는 간략하게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오늘 또 이제 저희가 브이라이브에서 팬분들께 네.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네네. 어제 저는 이제 아이돌 라디오 나가서 이제 200회 그걸 하고 왔고 멤버들이랑 같이 네. 다음 활동을 위해서 네, 준비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요 근래는 그렇습니다. 네네. 어제 준세가 아이돌 라디오를 할 때 저희는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챙겨보지 못해요. 근데 네네. 제가 서우 형한테 네. 연락을 딱 드렸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그 잘했냐 뭐 이런 소리 할까 준태 잘한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따 확인해보는 걸로 한번 네네 한번 좀 더 봐보죠. 네.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네네. 같이 보려고. 네. 그렇습니다. 준태 아이돌 신 어제 진짜 잘했다고 재준이랑 창현이 긴장하라고 하지만 네 저희 전혀 긴장되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네. 아 거의 뭐라 할까요 트레이게 유재석 선배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일을 갈고 이제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제가 그게 있었어요. 뭐죠? 활동할 때 한 2주 지났을 때 네네. 야 큰일 났다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게 우리 갖고 있는 게 바닥이 났다. 네네. 바닥이 났다. 네, 바닥이 났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벅차다 이렇게는 지금 재충전을 하면서 네네. 열심히 입담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단 차현이 같은 경우에는 근황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요즘에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 힘들었어요? 네네네. 보시면은 그 얼마나 제가 그 작업실에 살았냐. 머리 보시면은 그 머리의 반이 거의 지금 이제 검정머리를 반감하고 있어요. 그죠? 아 검정머리 아 지금 보시면 여러분 잘못 말했어요 창현이가. 뭐죠? 너무 열심히 살아서 흰머리가 이렇게. 그렇죠. 아, 이렇게 그쵸, 흰머리가 그쵸. 났어요. 네. 그쵸, 그쵸, 그쵸. 머리 많이 써야지. 그렇죠. 머리가 고구마 많이 썼나 보네. 네. 아 이게 지금 굉장히 그래서 조만간 머리가 흑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흰머리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아 일단 요즘에는 전 진짜로 작업실에서만 살았습니다. 네. 네네네. 그 확실히 작업실에서만 살았어요. 최근에 그러다 네. 보니까 요즘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네. 몸뚱아리 아 그러니까 몸이 네. 몸이 굉장히 원래 신생아 단계로 돌아갔다 해야 돼. 아 진짜요? 와 너무 힘들어요. 네, 운동하는데 이게 굉장히 뭐랄까 초심을 찾았어요. 그죠? 네. 진짜 초심. 네. 태어났을 때 그 신생아 때 그때 그 초심을 찾았더라고요. 아 저 런닝 20분 뛰고 그렇게 그 이제 땀 나고 힘들지만 네. 아 해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원래 닭가슴살 안 먹었는데 운동한 게 아깝다면서 닭가슴살 챙겨먹기 시작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검정머리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창현이.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댓글 중에 독특한 셔츠를 입고 있다. 아 맞아요. 저는 셔츠는 아니고요. 네. 양 옆에 지금 셔츠를 입고 있는데 창현이 거랑 준태 거 각자 그 개인 옷 좀 한번 어필해 주실래요? 아 먼저 어필해 주시죠. 저는 이제 약간 보시면은 이제 블랙 앤 그레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저의. 여기는 그레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잘했어요. 이거는 이거 그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미스. 아 네. 저는 이제 약간 반이 이제 약간 색깔이 다른 그런 셔츠가 이제 약간 좀 포인트로 약간 체스판 같으신데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저 지금 옆에서 거기 자꾸 디스하지 말라고 알잖아요. 약간 체스판 느낌이 있어요. 네. 저는 오늘 딱 보면은 뭔가 조금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무지개 떡입니다.
예. 아하. 보시면은 무지개 떡이에요. 이게 핑크 색깔, 그리고 여기는 하얀 색깔,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이거 연두 색깔에서. 그래서 아까 샵에서 떡이게 나왔죠. 네네네. 계속 이제 그 옷을 입었는데, 되게 그 무지개 떡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저의 모습을 보고 배가 높아졌어요. 아. 네. 뭘 보면서? 네. 저는 살면서 이때까지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 차이만큼 좀 특이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좋게 말해서. 네. 네네네. 거울 보면서 지금 옷 입은 거 보고서 배고프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사람은. 네. 그렇습니다. 창현이 옷이 멜론, 딸기, 바나나, 삼색 아이스크림입니다. 아, 그거는 또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좋은데요? 네. 네. 역시 센스 있는 우리 팬분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저희 근황은,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 찾아뵙기 위해서 네. 찾아뵙고 싶어서 네네.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정말 하루살이처럼 내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중에. 오죽했으면 이 친구가 이렇게 흰머리 이렇게 많이 그렇죠 하니까. 보시죠 흰머리 네. 그리고 많이 그 목을 뭐랄까요 제출을 했다가 네. 다시 반환 받았어요 많이 아 그렇죠 아 정말 진짜 이게 어렵더라고요 목을 정말 많이 만들어서 이제 저희 이제 대장님께 네. 들려드리러 갔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대장님께서 들으시고 아 이거는 다시 가져와라 내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그 가져왔었어요 네, 네. 네 오늘 차장님 컨셉이 뭐냐고 저요? 오늘 무지개떡이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이랑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맞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문자로 한번 저희 스태프분들한테 그렇죠 그걸 받았었죠 사랑한다는 네. 말을 먼저 이제 받는 사람 네네 그래서 제가 꿀찔했었는데 이번에는 전화로 네네 전화를 걸어서 제시어가 있어요 그렇죠 제시어를 먼저 듣는 사람이 1등이고요 네. 제일 나중에 듣는 사람이 꼴찌인데 꼴찌는 벌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벌칙이 무엇이냐 이 뭐랄까 저희가 좀 더 작사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그렇죠. 그런 벌칙 저희는 벌칙도 허투루 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아 사실 이게 벌칙인가 싶어요 아 그럼요 네. 그죠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시를 하나 여러분들께 시를 한 편 써드릴 거예요 맞습니다 시를 5분 안에 써서 네. 여러분들에게 낭송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뭐 벌칙은 조금 약하지 않냐 라는 이런 댓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네. 5분 안에 쓰면 또 굉장히 고통 같은 그렇죠 고통스러운 네. 일이기 때문에 네. 네. 순발력이 확실히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 댓글에 재준아 중간고사는 잘 봤어? 라고 댓글이 있네요 가볍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딱 시험 기간이죠. 그렇죠. 아,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험 치고 계실 거예요. 네네네네. 시험. 시험. 네. 네. 한번 제 시험 뽑아볼까요? 좋습니다. 네네네. 일단 순서를 먼저. 아, 좋아요. 안 움직인 거 가위바위보. 나 마지막인 거지. 아직 모르지. 가위바위보. 자. 저는. 제가 한. 저 두 번째 할게요. 네. 네,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러지 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제가... 해줘요. 그러면은 제가 꼴찌가 당당하군요. 아, 첫 번째 해줘요. 그러면은 제가 네, 제가 처음으로 한번 와우! 역시 예. 자, 1번 먼저 제시 한번 뽑아볼까요? 네, 네. 빠르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아, 이게 전화하는 순서 아, 자, 가운데 있는 걸 뽑겠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펼침되나요? 네. 어디가 앞이죠? 네. 아하. 자. 댓글 중에 하나가 재밌, 여기. 네. 저의 제시형은 이겁니다, 여러분. 뭐? 민망해. 망. 네. 아, 사실 민망하다는 얘기를 듣기가. 예. 네. 네.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어. 갑자기 칭찬을 엄청 쏟아붓는다든지. 예, 네, 그죠? 아니면은 뭐. 형, 뭐, 제가 이럴 때 어때요? 아, 그때 좀. 아니면은 뭐 민망해, 그분의 흑역사를 얘기해도 되고요. 뭐 상관없는데. 아, 그거 괜찮네요. 네. 아,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준태가 순발력을 갖고서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네. 그분의 전화번호 있나요? 잠깐만요. 봐야 돼요. 없었던 거 같기도 하고 굉장히 상처가 될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네. 아, 있어요. 있어요? 네, 있죠. 있네요. 네. 네, 저의 제시어는 요거고요. 제가 이제 그 저희 신입 매니저 형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얘기를 들어야 하는 네 그런 민망해 같은 게 있으면 다른 것도 이렇게 조금 애매한다 네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일단 네 전화를 걸고 뭐 어떻게 얘기를 잠깐 드리고 스피커폰으로 끼면 되는 건가요? 아 그냥 스피커폰으로 바로 전화 하고. 연결되면 바로 시간은 시작돼요 아 네
아, 준태 형 또 몰카냐고. 아쉽게도 이제 몰카 아니에요. 몰카 아니에요? 이제. 네, 몰카 네. 끝났습니다. 하지만 몰카 남진 않을 거네요. 네. 아, 자, 좋네요. 네. 늦게 맞으셔야지. 처음부터 시작인 거예요? 받으면. 아, 받으면. 근데 이 형 지금 스케줄로 하진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받으시죠. 어제 분명히. 아, 준태 브이라이브보다는 스케줄 중요하죠. 그죠? 아, 그럼 네. 이거 예상치도 네. 못하는 상황이 지금 생겨버렸어요. 네, 저희 노래가 첫 번째 순서부터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됩니다. 네네. 자, 지금 전화를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준재가 해야 될 일은 전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다시 전화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이게 제 핸드폰이잖아요. 그 전화번호를 이렇게 한 번씩 한번 봐보세요. 네. 아, 네. 잠시만요. 개인적으로 네.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 아, 오늘은 지지 않겠지. 모르는 겁니다. 네네. 네. 인간 메트로놈 째깍째깍. 예, 맞죠. 방금 BPM 한120 정도 됐었거든요. 째깍째깍. 아니, 너무 빠른데, 이거. 띠띠띠띠띠.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하니까 굉장히 신나는 거 예. 전화 못 받으면 탈락 아니냐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첫 번째 순서부터 탈락이 나오면은, 네, 좀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먼저 할게요. 아, 네네. 아, 네. 그럼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할지. 형 첫 번째가 됐네. 어, 그러게요. 네. 아, 잠시만요. 와,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네. 이건 확실히 어렵네요. 네. 굉장히 이끌어낼 수 있는. 네네. 말이 없네요. 왜 그거 있지? 형, 지금 제가 좀 배를 먹을까, 사과를 먹을까 했는데. 그래서, 어때요? 미안해요. 네. 미안합니다. 네. 아, 자, 일단 도전해볼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준이의 재시요. 네. 저랑 굉장히 오래된 매니저 형이에요. 오른쪽 흰 머리 분 텐션이 저승산 텐션이네요. 아, 이런 거 이제 그 컬러링. 안 받으시면 저도 지금 많이 생각해요. 지금 누가 할까요? 대표님을 할 친구. 아, 잘못 걸었네요. 네, 그죠. 아, 잘못 걸었어요. 아, 그렇네요. 우리 부사장님께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벨소리가 뭐가 나오고 있는지를. 컬러링이 지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형님. 누구시죠? 목소리가? 저 재준이요. 아, 재준이구요. 네, 형, 근데 컬러링이 왜 저희 게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기소개 먼저 해달라고 지금. 네. 아, 이거 아예 그거인가요? 네. 아, 저는 바나나 근처에서 그 영상 제작하고 있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와. 영상을 제작하고 계신데 최근에 저희 그 어떤 걸 하셨나요? 최근에 트레이에 멀어져 멀어져 포스팅 버전도 찍고. 네. 네, 아, 이럴, 아, 잠깐만, 이럴 때가 아닌데. 자, 아, 자, 지금 미션이 있어요, 형님. 네, 어떤 거죠? 자, 제가, 그, 과일, 그, 왜 인형 쓰는 거 있잖아요. 과일 인형, 인형이요? 네, 그, 왜 머리에다 쓰는 거.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사과랑 배가 있는데, 뭘 쓰는 게 나을까요? 뭘 할까요? 저는 배가 올 것 같아요. 아. 아, 이 정도면 알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아, 근데 안타깝게 지금 배가 준비가 안 돼 있대요. 아, 배가 준비가 안 됐어? 네. 어떡하네. 브이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시군요. 네, 지금, 아, 그러면은. 그, 형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 저희 형이랑 저랑 그래도 나름 오래됐잖아요. 제가 형한테 뭐 잘못한 일 없었어요? 잘못한 일? 네, 형이 막 서운하셨다든지. 재준이 너무 잘해가지고. 아, 재준이가 이렇게 또 미담이 나오네요 또. 네, 형 과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형 배 좋아하지. 배를 좋아하시는. 다른 건 안,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뭐예요, 형? 그 다음으로.
그 기억이 날걸요? 파인애플? 파인애플에서 아. 파인을 빼고는 안 좋아하지. 아, 그 과일? 네네네. 제 두 가지 문제 드릴 거예요. 일단 그 파인애플, 그러니까 파인 거 말고 꽉 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그리고 그 해랑 달 중에 형은 뭐가 더 좋으세요? 해랑 달? 네. 달. 형 진짜 저랑 안 맞는 거 같은데. 그 형 이쯤 되면 그 단어 두 개만 조합하면 이제 형이 저한테 해주시면 돼요. 네네네. 솔직히 안 해주실 거예요? 컬러링도 저희 거 아니었는데? 예사과. 그 반대로 한 번, 이 미국식 말고 한국식으로. 이렇게 사과해?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사과해?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재준이 사과해?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앞으로도 저희 많은 좋은 영상 그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요. 네. 네, 자, 과연 제 기록은 지금 3분 18초 49가 나왔습니다. 와우. 네. 아. 힘드네요. 네네네. 아, 저는 근데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정도면은 그래, 시청하고 있었다. 네, 아, 그리고 브이라이브 이게 아까 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삐지면 9년 동안 삐진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 네. 아, 그거 좀 힘들던데요. 아, 근데 제시가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게요. 네. 아, 너였으면 이거 어떻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과랑 배. 넌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저도 일단 약간 그렇게 접근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방금처럼 대답이 나오면. 네,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하네요. 또 다 다르게 얘기하셨으니까. 아,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차례가 창현이죠. 네, 제가 하면 되나요? 네, 창현이가 네. 하시면 되고, 나머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창현이 제시어는? 아, 이거 참. 칭찬해입니다. 아, 요거는. 요거 그나마 쉽네요. 그죠. 나름 쉽네요. 민망해랑 사과해보다는 제가 조금 쉬워요. 네. 오케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생각을 네. 일단 제가 정말 네, 바로 전화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데 잠시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형, 나 지금 브이라이브 하고 있는데 형 이거 좀 말해줘야 돼. 잠깐만요. 장난이었어요. 왜요? 장난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걸로 했으면은 재준이 한 30분간 얘기 안 했을. 네, 저는 이제 저희 매니저 팀장님인 이제 석구 형님한테 네, 전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준 형님 얘기. 아 그렇구나.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르르 나오면. 아! 아! 유진이 형만 알았어요. 부사장님 뭐 계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님? 네, 저 차현입니다, 형님. 예, 말씀하십시오. 형,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형님. 자기소개 하라고? 네. 저 바나나 걸스의 트레이랑 USID 하고 강석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형. 형, 제가 형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어제부터 진짜 밤에 잠도 안 자고 곡 작업을 해서 지금 두 곡을 만들어냈어요. 두 곡을 만들었다고? 네네. 신곡? 네네. 잘했네. 아니요, 형님, 그런 얘기, 잘했네 말고 다른 걸로 얘기했어요, 형님. 고생했네. 네? 고생했어. 아, 형, 그거 말고요. 정말 따뜻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그거 말고요. 말 다정하신 그. 예? 네, 좀 파이팅 가져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있잖아요. 제가 어제 그 막 밥 한 끼도 안 먹고 그 운동에 들어갔어요, 형님. 진짜요? 네, 근데 그 열심히 해냈어요. 파이팅 해야죠. 네, 파이팅 해야 될 시기예요, 저희는 아직 네 3회밖에 안 했는데. 그 뭐죠? 그 테이프를 이렇게 뭐 감는다라고 하잖아요, 형. 그게 뭐죠, 형? 테이프를 감는다. 네, 감을 때 소리가 뭐를
무엇 무엇이라고 하잖아요, 막. 아. 네, 퀴즈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창현의 퀴즈쇼. 스무고개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형. 칭. 그렇죠, 칭. 자,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네, 야, 그, 혹시 반찬 있잖아요, 반찬. 거기서 반을 빼보세요. 아, 이거 너무하다. 이 정도면 이제 반칙이야. 제가 제시어 맞추는 거. 아, 예, 맞습니다. 제시어를 맞추셔야 되는데요, 저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지금 사실 너무 이른 시간이거든요. 네? 네, 어떻게, 기록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 재준이 형이 지금 벌써 지났어요, 재준이 형 기록이. 아. 재준이 형 기록이 넘어왔습니다. 어느 쯤 그룹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형님! 형님! 그 커피 드실래요? 아, 그럼 좀. 네, 형, 그러면은 그 얼른 여기 맞춰주세요. 아, 그 커피는 제가 제 돈으로 사먹을게요. 아, 아, 얼굴을 만나는 형님이신데. 아, 참, 형. 정말 칭찬해요, 형님. 아, 칭찬해요. 성공! 맞죠? 네, 형, 방금 하셨어요. 칭찬해요, 라고. 네. 정확한 단어가 아니지 않나요? 아, 예, 이 정도면 넘어가 줄 만합니다, 형님. 네, 알겠어요. 칭찬해요. 네, 형, 감사합니다. 네. 네, 파이팅. 네. 아. 네. 아. 네. 정말. 구질구질했다? 네. 네. 어쩔 수 없었어요. 반찬에서 네. 반을 빼라. 네. 네, 아, 됐습니다. 아. 전화 연결 가능하다는 거 지금 접수했고요. 네. 일단 창윤이 기록이 2분 32초 2후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때 준태가 못했던 그 형에게 다시 전화할 건데. 네. 그 마지막 지금 순서예요. 압도적으로 지금 제가 달려나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로 제시어를 들어야 하는. 제가 볼 땐 제가 이겼어요. 이게 마침 이거 몇 분이었지? 3분 18초. 아, 일단 저는 안정권입니다. 네. 아, 저 망각 아니에요. 왜냐면 민망해는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뤄내겠습니다. 네. 네, 저도 전화를 보겠습니다. 오호. 전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아직 안 받으시네요. 어, 받았습니다.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형, 준태예요, 형. 네, 형. 연기 통해. 어색한데, 형,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 매니저입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매니저 형이시고요. 형님, 제가 제시어를 들어야 하는데, 형님, 그걸 맞춰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형, 이제 약간 사람이 좀, 이제 부끄럽고 약간 쑥스럽고 약간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퀴즈쇼로 전혀 변질된 거지.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전 자제해야 됩니다. 어떤 거요? 약간 이제 형 약간 좀 쑥스럽다 혹은 이제 약간 아 부끄럽다 이러한 이제 비슷한 말이 뭐가 있죠? 여보세요? 아, 안타깝게도 네. 지금 스케줄이 바쁜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 백스 파이가 아닌가요? 네? 잘 안 들린데. 아니, 부끄럽다, 그거 아닌가요? 아니, 부끄럽다. 그렇죠, 아니, 부끄럽다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부끄럽다와 이제 쑥스럽다와 이제 좀 비슷한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약간 부끄럽다. 부끄부끄. 아니, 부끄럽다, 쑥스럽다? 랑 비슷한. 네. 이게 약간 좀, 뭐랄까요, 형? 이제 약간 얼굴이 약간 붉어지면서 이제 살짝. 화가 난다. 아이! 아,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아, 설렌다! 아, 저 형 모르시면 안 됩니다, 형님.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사람이 좀, 아, 형님, 약간 좀 그 좋아하는 이성 앞에 서면은. 부끄럽죠. 부끄럽죠, 부끄럽죠. 네. 좀 부끄럽죠? 네. 부끄럽고, 쑥스럽고, 네. 네. 이 약간 형 만약에 좀 형 창피한 일을 당했습니다. 창피한 일을 당했어요. 창피한 아 이런 네. 정말 네, 창피한 일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네. 이제 창피해. 그 네.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면 어떠죠? 부끄럽죠. 부끄럽지. 얼굴을 가리겠죠. 그렇죠. 네, 정답입니다. 네. 얼굴을 가리는 게 왜 얼굴을 가리는 거죠? 어떠하기 때문에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서인데 부끄러운 거 말고 형 또 뭐가 있지 않나요? 설레서.
나 아, 그렇죠. 쑥스러워서. 그리고 쑥스럽고는 이제 제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그거. 아, 지금 그거밖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럼요. 아, 그럴 리가 없는데요. 네. 아, 그러면은 형 그 이제 그러면 저도 이제 제 그 형 미물고기랑 바다고기랑 뭐가 더 좋으세요? 아, 전 바다죠. 바다가 더 좋으세요? 저는 민물고기가 더 좋은데 형도 네, 민물고기를 더 좋아하시면 안 될까요? 아, 형 시간이 없어요! 네! 아, 민물고기 좋아요? 네! 그거랑 이제 승리를 직관했어. 네. 그거랑 이제 과일 중에서 굉장히 달달한 과일 있죠. 노란 과일인데 바나나, 바나나 네, 두 글자예요. 바나나 바나나 말고 형 두 글자예요. 두 글자요? 동그란 거고요? 준대는 이렇게 되죠 지금. 아, 너무 어렵네. 아, 귤 아닙니다, 형. 아, 귤 아니에요. 오렌지. 노란 거요. 오렌지. 아, 제가 봤을 때는 힘입니다. 네. 형, 힘 따라해보세요, 형. 어차피 시간이 지날 것 같아요, 형님. 네. 민? 네. 형, 형, 저 따라해주시면 된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 네. 민? 마? 망? 망? 해? 해? 해. 네, 됐습니다. 네. 아, 자, 성공이. 빛나네요. 네, 마무리해주세요. 네, 형.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준대까지 다 끝이 났고요. 어렵네요. 기록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제가 3분 18초 49고요. 창일이가 2분 32초 26, 준태가 3분 41초 73입니다. 네네. 이로써 몰카 아니 이거 정말 깨끗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로써 준태는 이번에도 올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그렇죠. 하늘의 운명인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준태가 소띠죠. 네 맞습니다. 삼재라 그래요. 아, 네. 그쪽 소띠잖아요. 아, 그래서 저도 3분이 넘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자, 일단 준태가 그러면 정말 가슴 떨리는 이 뭐랄까 이 막 설레게 만드는 그런 시한 편을 낭송해 주면 됩니다. 네네네. 아, 직접 쓰셔야 돼요. 이거. 아, 그럼 좋습니다. 5분 동안 준태한테 시간을 드리고 네. 자, 우리 한번 진행해 볼까요? 좋아요. 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만 네. 봤을 때 이미 승리를 직감했어요. 네네네. 네. 네, 자, 죄송한데 혼잣말 하지 말고 해 주세요. 네. 아, 네. 자. 자, 게임 매니아라고 네네네. 저희 회사가 네 그렇습니다. 네, 아 5분도 시간을 재는군요. 네,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네. 아 아까 그런 게 있었어요. 준태 설명하는데 네네.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 민망해지는 게 맞냐고 그런 댓글이 몇 개 올라오더라고요. 네. 남들이 그 자신한테 칭찬을 많이 할 때 네. 민망하다는 얘기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네, 네. 그 솔직히 민망해라는 얘기 듣기 힘들죠. 그죠. 하지만 그 우리 매니저 형도 최선을 다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네네네. 네, 벌써부터 웃기다고. 네, 아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게임을 하나 했어요. 제시어가 있어서 전화를 네. 해서 그 제시어를 듣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벌칙을 받는 건데 네. 꼴찌가 벌칙을 받는 건데 준태가 마셨다 꼴찌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매니저 형들이랑 전화를 다 했는데. 저는 영상 균형을 전화를 했고요. 네네. 준대가 안타깝게 이번에도 졌습니다. 네,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희 영상 균형님만 컬러링이 저희가 안했다. 네, 그렇네네네. 역시 우리 매니저 형님들께서는 머러저가 컬러링이었지만 네네. 우리 영상 균형님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뒷끝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아, 준태 씨 마이크 켜달라고 하는데, 멀티플레이가. 아, 그럼 당연하죠. 네. 질문이나 대화에 참여하면서 질문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망해도 너무 어렵네요. 아, 창현이가 전화했던 그 매니저 팀장님께서 더 오래 시간을 끌걸 그랬다고, 아쉽다고 전해달라고. 네네네. 아, 그러니까요. 형님 덕분에 저는 벌칙을 안 받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뭐랄까요. 매니저 형님께서 마음이 열리셨어요. 네네네. 좀 더 모질게 시간 한 40분 끌으셨어야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다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원래 이 게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그 물론 저도 그러긴 했지만 해서 대화를 하다가 그렇죠. 이끌어냈어야 했는데 지금 뭐
특히 준태훈 같은 경우 시작하자마자 거의 퀴즈를 내더라고요. 아 그럼요. 사전적인 정의를 이렇게 막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민망해라는 얘기를 제 대화로는 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네. 아 시도는 하셨어야 돼요. 아 예. 굉장히 버티플레이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본인도요. 네? 아 뭐 그 승리를 위해서라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죠. 네. 하지만 덕분에 진작에 정답을 알아채셔서 네네네. 쉽게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트레일의 강한 기운을 매일 시간 굉장히 빨리 가네요. 네. 벌써 3분이 지났네. 네. 2분 남았어요. 네. 벌써. 아, 네. 그럼요. 시간은 정말 빠르거든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뭐라고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흐름대로. 제가 엊그제 며칠 전에 3일 전인가? 네네. 이제 그 안무를 짜고서 다 가야겠다 하고 하는데 딱 켜지는 핸드폰이 그 19일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벌써 금요일이던가요?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금요일 오늘인데. 아, 그렇네요. 네. 딱 그래서 시간은 빨리 갑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빠르다. 오늘이요? 작업을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죠. 네네네. 아, 네. 자. 아, 1분 30초, 1분 20초 정도 나왔고요. 네. 굉장히 빠릅니다. 시간이 째깍째깍. 네. 그리고 시를 쓴다는 게 굉장히 순발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렇죠. 특히 네. 5분이나 제한 시간이 걸려 있으면 더 네네네.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아, 저 그거 있었어요. 그 제가 집에서 학교 시험 때문에 본 집에서 한번 잠을 잤잖아요. 네네. 잤는데 제가 이렇게 자다가 팔을 이렇게 했었나 봐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레가 이걸 베고 자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그렇게 같이 잤어요. 잘했는데요? 그죠. 네. 그치 시간 한번 끌어보려고요. 네네. 중간고사 잘 보달라고 잘 보라고 얘기해달라고 하지. 중간고사 잘 보달 잘 보시라고 환타님께. 그 중간고사세요? 저도 지금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같은 점수 맞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같이 으쌰으쌰해서 그 모든 시험을 앞두신 대학생 여러분들 저랑 같은 학점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삼재라고 네. 저주를 내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험 금메달 따셨냐고요? 시험 얘기는 뻔하죠. 제가 한번 그 시험을 치러 갔었는데, 네네네. 교수님께서 그 부산 가는 KTX인가? 네. SRT인가 기차에서 저 보셨다고 불닭 투움밥 파스타 만드는 거. 아, 네네네. 맛있냐고. 네네. 그 네. 끝났습니다. 아, 네. 아, 저는 시간이 남아서 좀 꾸몄습니다, 여러분. 네. 아, 오. 조금 간단 명료하게 드셨네요. 정말 네. 조금 꾸몄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읽으시면 돼요. 네. 장어를 꿈꾸며. 네. 네, 읽겠습니다, 여러분. 네. 제목 봄. 김준태. 아 잠시만요. 볼륨 좀 키워주세요. 네, 마이크 한동안 끄고 있었더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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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제목. 봄. 잠깐만요. 네. 그 제가 부금 들어드릴게. 네. 아 나쁘지 않아요. 센스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 저 댓글창 여러분들 그 시험님 그만 해주세요. 네. 지금 노이로즈 걸릴 것 같아요. 와 진짜. 아 또 제가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분위기랑 맞춰 우리 이제 헨다 해보겠습니다. 제목 봄 김준태. 봄이다. 너무 따뜻하다. 차가워요. 마치 우리 팬분들의 사랑처럼 너무 따뜻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쌀쌀하다. 우린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늘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그 의문이 하나 드는데 네. 잠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너무 완벽한 봄이 시대? 봄이다. 네. 봄이라서 너무 따뜻하다. 그렇죠. 마치 우리 팬분들의 사랑처럼 네네. 따뜻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쌀쌀하다. 네. 하지만 나는 아직 쌀쌀하다. 태세 전환 1초 안 걸리네. 너무 따뜻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쌀쌀하다. 네. 그리고 우린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우린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나오면 늘 따뜻하게 해주시는구나. 갑자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아니죠. 너무 추워서 지금 정신이 헷갈아 된 건가요? 아니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자 일단 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봄이 너무 따뜻해요. 마치 우리 팬 여러분들의 사랑처럼 네. 따뜻합니다. 너무 따뜻해요. 네. 너무 너무 따뜻한데
그래도 아직 저는 쌀쌀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더 많은 사랑을 이제 저희한테 주실 때 남았으니까 저는 아직 쌀쌀하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주시면 이제 사랑을 더 이제 꾸준히 저희에게 늘 주시면 저희는 따뜻해질 수가 있다. 더 따뜻해질 수가 있다. 그것까지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갑자기 자아성찰은 늘 따뜻하게 해주시는. 네. 이제 약간 그 이제 이건 그거죠. 제가 더 따뜻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면 저희는 이제 우리 모두 같이 더 행복해요. 하지만 이제 여지껏 주셨던 사랑으로 우리가 늘 더 따뜻하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자, 네. 항상 혹시, 사랑합니다. 혹시나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네네네. 창의 한번 써볼래요? 아 주세요. 딱 끝내볼게요. 자 준재랑 지금 진행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본인의 시를 평가하자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나요? 아 저의 시를 이제 100점 만점으로 표현하자면 90? 네 93점? 아 93점? 100점 만점에 93점? 네.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네요. 네네네. 네. 스스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시인데 지금 댓글을 보면은 네. 댓글에 스포라고 하는 노래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스포할게 없어요. 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네.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네. 예, 그런 댓글 많이 적어주는데 여러분의 사랑이 춥지 않았습니다. 너무 따뜻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너무 따뜻해요. 마치 봄처럼. 하지만 이제 더 사랑을 주실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사랑 주실 수 있다는 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다 다시 네, 네. 자 봄처럼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랑을 주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봄처럼 여러분들의 사랑은 너무나 따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지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자 지금 사과해야 될게 생겼어요. 댓글에 준태 어제 열심히 응원했잖아 차갑다니. 아 어제 네. 열심히 응원해준 걸 제가 팬분들의 응원해주신 거를 그렇게 아니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얼마나 네. 그 여러분 얼마나 그 힘이 솟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저의 표정과 이제 저의 그 노래와 몸짓 그런 걸 여러분들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정말 저의 힘이 많이 되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댓글에 다음 노래 제목이 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봄이면 지금 앨범이 나야 되거든요. 네. 불가 나옵니다.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역시 빨라요. 제가 이래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자 끝났어요. 자 오케이. 자. 지금 부금을 부금. 아, 어떤 분일 거예요? 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네, 내용이 따뜻한 거예요. 아 그 제목이 뭐지? 자 정말 끝났어요. 네. 네. 준태 형이 시를 잘 못 쓰더라고요. 제목 고백 최창현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나는 할지도 몰라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 이렇게 널 사랑해 끝까지입니다. 네. 저는 고백 네.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귀 느끼 생각이 안 나 까마귀 느끼 까마귀 느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창현이의 아 창현이 제목을 봄으로 알려서 보이죠. 원래 지웠었네요. 네, 봄하려다가 네. 실수인지도 몰라.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마치 한 노래 가사 같네요. 네. 좋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작사를 좀 무방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댓글 표정 탈락. 네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아 재밌었네요. 민망하게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사과할게요. 와. 아, 그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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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떻게 그런 드립을 생각할 수 있지? 자, 이거는. 네. 아. 아, 정말. 네, 알겠습니다. 아, 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 아, 지금 다들 좋아하시네요. 네. 아, 좋아하시는데. 네. 저희가 오랜만에 한번 진행해봤었는데.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무리하는 멘트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죠. 할게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왜냐? 저희도 빨리
빨리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해야 되죠. 그렇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만 마무리 해야 되는데 네. 어, 준대가 실을 써봤고 선생님도 실을 써봤는데 네. 어, 굉장히 둘 다 센스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네. 아, 그렇죠. 남은 주말. 네. 아, 주말. 토, 일. 네, 토, 일. 네. 토요일 남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어, 많이 어, 푹 쉬셨으면 좋겠고. 아, 그렇죠, 그렇죠. 정말 행복한 한 주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혹시나 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아쉽다 한 주 마무리가 그럴 때는 트레이 멀어져를 한번 그쵸. 들어보시면 됩니다. 네네네네. 그렇죠. 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겹다. 아, 그러면은 아나조를 하나조를 들자. 아나조도 지겹다. 그러면은 너의 발로 가시면 되고. 그것도 네. 지겹다. 어지리를 들으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살기? 아가씨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아가씨는 지릴 일이 없습니다. 그 같이 부르시면 되거든요. 네. 왜? 왜?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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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여러분들 한 주 마무리 하시고 이제 그렇죠.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어 여러분들 한 주 어 한 2주 만에 뵈서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는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학교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인사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레스입니다. 원 투 트레이. 감사합니다. 고백할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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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해.